언니 어, 언니 쓰면 잘 어울리. 새까만 옷 입고. 어 뭐야? 아니. 오! 아 인화 했어? 어? 인화 했어? 아 인화 하든 뭐 뭐든 뭐 했지. 어. 이 셀리. 와. 셀리 어 아니 액자 아 별거나 한다고 아니라 뭐 하는 거지 있어요? 여러분들. 어? 편지 있어요? 편지? 편지를 쓰겠냐? 내가? 어. 편지 무슨 편지? 쓰겠냐? 지연이. 아 감사합니다. 응. 오. 도와. 고마워, 고마워. 아니 이 액자를 이제 이거 왜 만들어? 니네를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. 어? 약간 그래도 이제 남하고 이제 남아 내가 남아 존으로 이렇게 뭐 크루라는 걸 이렇게 형성을 했고 남아 공이란 멤버로 했지만은 이제. 고, 약간 고문관 이제 고문관처럼 제가 이제 이거를 뭐 걸어놓는다고 내가 뒤에다가 어 걸어놓으면 안 돼요? 걸어놓는다고 이게 니네가 홍보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제, 일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걸어 어 영정사진 이런 영정사진이라뇨 고문 너무 하시네요 어, 고문관이 아니라 고문 어 이제 내가 여기 뒤에다가 이제 걸어놔주려고 진짜?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좋은 건데 우리는 일기 멤버인 거야. 이 것도 나중에 걸겠지. 아! 아니 근데 이거 쫙 모아놓으면 한 5기까지 해서 쫙 모아놓으면 못 찍는데? 아 찍겠네? 아니야. 뒤에 아이씨. 여자 사진이 쭈르륵. 아니야. 5기까지 해봐요 오빠. 멋있을 것 같아요. 어? 멋있을 것 같아. 짜르르르 여자 사진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. 근데 괜찮아. 왜냐면은 일기가 제일 기억에 남을 걸. 맞아. 이보다 망할 순 없을걸? 아 아니야 아니야 맞지 내 생각도 아니,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은 없을 거야 그거 그 이게 그거 없나요 그거? 뭐? 어 잠깐만 화장실 다녀온대요 죄송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왜 그렇게 말해요 언니 와봐요 왜 뭔데 이 주작이야 또? 뭔데 이거? 뭘 자꾸 몰래카메라 아 몰래카메라 아니야? 언니 어떤 여자 할래요? 난 이렇게 어디가 뭐야 다 니네 뭐해? 어 아니 내가 이거 꽂을 거 지금 어, 지금? 어 어딨어 또 내가 또 하나 그러니까 개판 됐어 또 아니요 줘 그거 꽂는 거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건 잘 났지 너도 잘 났네 완전 다 잘 나왔어요 봐봐요 인생샷이에요 자 셀리 어 셀리 맞아 우리 인생샷 알아서 잘했네 응 인생샷인데 이거 근데 오빠가 한 건 뭔데? 뭐를? 오빠가 만든 건 뭔데? 내가 만든 거? 응 이걸 이거 내가 사진 내가 골랐지 아 그래? 네, 골라가지고 액자 한 거지 아, 사인해야 그래? 된다고요? 오빠 직원들 시킨 거 아니야? 오 멋있는데 존나 얘네들이 무슨 사인 같은 게 어딨어요 나 사인 있어 있는데요? 있어? 네 왜 없어 해봐 여기다 해 이거 그거야? 어 지워지는 건데? 아니 안 지워 지우겠니? 아 이거 와 214개 감사합니다 아 214개 고맙습니다 이렇게 214 감사합니다 총동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도와 뭐 이렇게 써 키스마크 오 멋있다 언니 사인 어 멋있다 나 개 구린데. 응. 어? 나 완전 구린데. 앞에다가 해야지. 아 앞에다가 해야 된다. 아 유리 여기 있는데다가. 아 이거 해요. 이거는 지워져. 아 그래요? 네. 어 그래서. 아니야. 좋아. 행복하세요. 저 별로. 야 유성이 안 지워지는 거지 유성이. 무성이 지워지고 이거 유성 무유성. 어. 일단 저도 뒤에다가. 어 앞에다가 해야 된다 앞에다가. 어 사진에다가. 아 그러네 어 맞네 아 이거네 어 역시 뭐 시청자분들 아는구만 아니 앞에다 적어 아 그 앞에도 어. 적을 거야 어. 오케이 오 오 야 오 너 나중에 뭐 큰 사람 되면 이거 좀 경매 오빠 나 큰 사람 경매는 해야 되겠다 경매 갖고 있다가 이것도 재테크거든 아니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. 없어 그거 있어? 너 펜을 되게 꾹꾹 누르는 습관이 있다. 어 얘는 사인이 다 있구나. 오빠 없어? 나는 있긴 있지. 그래 사인은 지금
지금까지 살면서 쌓인 저걸 일들 다 있었잖아. 나와, 나. 나. 여기, 여기 있어. 셀리는 어디 갔어? 셀리야! 아, 사인이 있네. 어, 도, 나, 지연이. 키스마크 남기라는데, 뭐, 키스마크는 뭐, 안 하면 냅둬요. 안 하면. 안 하면 냅둡시다. 예. 네. 남기라고, 지금? 어, 남, 안 어, 남아요. 저 입술이 안 남아. 어, 안 남아. 립스틱을 주사, 키스마크를. 아, 맞아. 나 이게 놓고 간 게 있어, 누가, 게스트가. 오오오. 어. 그거 안 돌려주셔도 돼요? 뭐. 이거 근데 틴트인데? 아, 근데 틴트는 잘 안 묻어요. 오케이. 립스틱으로 해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됐어. 하지 말래. 셀리야! 아니, 근데, 오빠. 어떻게 근데 갑자기 오늘 하게 된 거야? 하루빨리라도 너네, 그 뭐지? 너네, 뭐, 너네도 무슨. 너네는 뭐, 뭐 별거 없었겠지만, 하루빨리라도 이게, 원래 이게 생각이 있었었어. 어. 생각이 있었던 거지. 너네가 너네가 컨텐츠 없어서? 아! 아니 근데 사실 원래 진짜 만나기로 그거, 했던 진짜 거잖아요. 그거 아니야. 아 그래? 어? 만나기로 했다.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우리. 아 우리 전에. 우리? 응. 왜? 우리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었잖아. 예, 금요일인데 저, 앞당긴 거지. 저번 주인가 그 어. 저저번 주인가. 아닌가? 앞당긴 거지 앞당긴 거. 응. 너만 사인하면 돼. 사인? 응.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. 너만 사인하고, 너만 사인하고. 아, 지금 다 있구나. 생각 안 나니까. 어, 허닝페이퍼냐, 지금? 그냥, 그냥 어? 하는 거야. 응. 어? 난 아무것도 안 했어. 쓰고 싶은 말 쓰면 돼. 응. 자, 여러분들 추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추천 한 번씩만. 아,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. 나 추천 진짜 아까 너 쏘긴 썼냐, 태민이? 추천 2,000개밖에 못 받았냐? 어? 에? 그래요? 뭐야? 저건 뭐예요? 디에그 기우시우. 다음 기회. 아 다음 기회. 아무튼 내가 이건 끝나고 이거 내가 못을 박아서라도 이거 할게. 액자를 걸을 순간 걸을 수 없는 걸 했다. 아무튼. 그래서? 그래서 뭐? 그 다음은 뭐야? 그 다음은? 또 있지. 우와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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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피카츄님! 아 감사합니다. 피카츄 1,000개 고맙습니다. 피카? 고맙습니다. 피카츄? 피카? 피카츄님 와 또 1,000개 고맙습니다. 자 셀리 엄청난 팬분이시잖아.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. 너 어제 나 네 방송 봤는데 네 방송 어제 천지 난리 났던데? 한 사람 한 사람 용순. 일어나세요. 안 돼. 무엇이죠? 뭐죠? 피카츄. 아 1,000개 감사합니다. 뭐야?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 지서 형님 감사합니다 고마이 피카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카 피카츄 풍선 갖고 와 피카츄 피카츄 적응 안 돼 피카츄 아직도 아 감사합니다 피카츄, 고맙습니다 쭈. 고맙습니다 아, 고맙습니다 천개 감사합니다 피카츄, 아, 고맙습니다 쭈. 감사합니다 피카츄 풍선 들고 와라 피카 피카츄 어 지금 이게 그 이제 위촉장이라고 만들었는데 위촉장을 증정해 드릴게요. 자, 어, 위촉장이란 걸 어, 만들었는데, 아, 저 감사합니다 피카츄님. 위촉장. 네, 위촉장 추여식이 있겠습니다. 제 2017 남순 1호 위촉장 소속 남아공 직위 멤버 성명 BJ 도화 귀하를 남아준 멤버 고문으로 위촉합니다. 2017년 4월 아, 7월 4일 노년궁주 박남순 대도. 아 고맙습니다. 영광입니다. 영광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이씨. 자, 다음 위촉장 소속 남아공 직위 멤버 성명 BJ 지현이 귀하를 남아준 멤버 고문으로 위촉합니다. 2017년 4월 7월 4일 노년궁주 박남순 대도. 나는 뭐 나는 아. 앉아 있어야 되구나. 어. 괜찮습니다. 자 마지막 위촉장 소속 남아공 직위 멤버 아니 직위 멤버 성명 BJ 셀리 귀하를 남아준 멤버 고문으로 위촉합니다. 2017년 4월
7월 4일 노년공주 박남순 대도. 감사합니다. 네. 아, 그거는 집에 뜬 것 같아요? 해주고 해주고 사진을 찍어. 사진 찍는데요. 사진 찍는데요. 아 사진 찍어요? 남순은 웃기다. 남순 마리랑 사진 낼 수 있으니까. 감사합니다. 졸업하는 느낌이다. 어? 오빠 그 컨셉으로 가보는 거 어때요? 애프터스쿨처럼 졸업하는 느낌. 무슨 애프터스쿨이야? 애프터스쿨. 와 청기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일단 그건 뭐 이게 너네가 갖고 있어도 되고 뭐 버려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. 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위쪽 장. 예. 네. 위쪽 장. 들고 갈게요. 노년 공주 박남순.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그래도 이제 또 마지막인데 또 그냥 이제 또 빈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또 내가 또 선물을 준비했어. 선물. 선물을 준비했어. 오빠가 또? 응. 뭔데 또? 얘도 준비했잖아. 오바하지 마. 준비했어요. 아니 그렇지 우린 준비했는데 오빠가 또 준비했다는 내가, 거잖아요. 내가 먼저 줄게. 셀리가 안 올 줄 알고 셀리를 이제 포장을 좀 했는데 포장을 했는데 셀리는 이제 나중에 와. 너 안 올 줄 알고 너 안 올 줄 알고 내가 장난이고 야, 일단은 도와 맏언니부터 줘야지. 맏언니부터 뭔데? 너는 이제 너 선물은 그거야. 꺼내봐. 뭔데? 응? 압류야? 아가방 이거 애기 그거 아니야? 이거는 큐. 아! 아 생각나는 거 했거든? 비싼 거 하면 솔직히 부담될 거 아닙니까? 제가 뭐 비싼 거 해주면? 네가 일단 잠을 네가 정신도 약간 얘가 정신병신이 있고 약간 이게 잠도 잘 못 자서 수면제 먹고 이렇게 고생하니까 이게 잠 안 올 때 막 이렇게 뭐 이게 좀 약간 집중하라고 이렇게 큐브 보셔야죠. 이거 맞출 줄 알아요. 머리도 좋아져. 아 진짜. 그리고 이게 너 자는 방에다가 어디다 걸어놔 가지고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번 흔들면 왔다 갔다 계속 거려.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잠 올 때. 아 근데 진짜 고맙다. 진짜 고마워. 나는 아니 잠을 못 들어. 얘가 잠을 못 들어 가지고 막 얘가 힘들어하고 막 이러니까 뭐 그냥 생각나. 이거 생각나서 했어. 근데 진짜 생각 많이 해서 준 거다. 나는 이 선물이 고마운 게 아니라 선물이 그 고마운 게 아니야. 이거를 생각한 거랑 가서 산 거 막 이런 것들이 진짜 고마운 거야. 진짜 고마워 나. 그래. 오케이. 고마워 오빠. 그리고 지연이. 선물인가? 별 사이즈가 안 맞는데요? 어? 아니 프리 사이즈인데 나는 내가 여자가 다 슬리퍼 프리 사이즈로 나온다. 아 슬리퍼예요? 아. 오, 와 예쁘네. 핑크 색깔. 그러니까 이제 지연이 이제 맨날 이제 바지 요즘에 거지 일을 하잖아. 슬리퍼가 하나 슬리퍼 필요할 것 같아서. 필요하죠. 슬리퍼 하나. 어이씨. 어떻게 쓰겠노 이거 근데. 엔에스 거 아이가. 엔에스. 아니네? 죄송합니다. NS 아니야. MB네요. 죄송합니다. 근데 진짜 슬리퍼 필요해요. 진짜 필요한 거. 신어봐. 사이즈 맞나? 신어봐도 돼요 이거? 이게 진짜 프리 사이즈네? 프리 사이즈. 여자는 다 프리 사이즈야. 아니 이게 찍찍이야. 찍찍이. 아 찍찍이야? 예쁘다. 진짜 프리 사이즈. 딱 맞네. 딱 맞아. 딱 맞아. 딱 맞네. 근데 또 뭐 있는데? 아, 또 있어요? 또 있어. 다음은? 이거 완전 그거구나. 다음은요? 선크림입니다. 타지 말라고. 이제 선크림 이제 타지 말라고. 제가 또 빠지에서 엄청나게 해피를 받기 때문에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일단 가져가. 가져가고. 진짜 짠 거 막. 고생했다. 아니야 있어. 뭐야 오빠 자기 자신이 선물이야?
어? 어? 아, 장난 방송, 장난 장난 방송 가면 좋다니까요. 방송 가면 이렇게 좋아요. 이게 좋아. 어, 아무튼 오. 저 있어. 열어봐. 너, 너 안 올 줄 알고 이거 붙여놨었지. 뭐지? 아 뭐야? 왜? 근데 근데 아, 마지막까지 이랬어. 김치가 아, 아니 너가 가자. 아니 아니 너 아니 나는 생각했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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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. 아 아니야 그거. 어? 아니 아 나 너 그래서 아니 그거 뭐야 진짜 이거야? 어? 진짜 이거야? 아니 나 세, 아니 셀 아 어,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나 너 너 뭐 선물 뭐 줄지 알고 나 기억했어 해놨어. 근데 네가 안 온다 그래서 나는 나 이거 너네 방송 끝나고 너네 집에다 그냥 앞에 놓고 갈라 했어. 그래도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도 좋든 싫든 이렇게 뭐야 모 모여줬으면 좋겠는데 안 모인 줄 알고 나는 그냥 서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걔가 김치? 어, 어 김치도 뭐 어떻게 보면은 세일리가 집에서 요리해 먹을 수도 있고 너 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. 저 죄송한데 이 사이에서 되게 숨이 막혀요. 아, 진짜 손막이나 괜찮아? 살이 계속 빠져. 밥도 못 챙겨 먹는 거 같고. 밥에다 김치에다 물 말하면 싹 쑥싹 쑥딱쑥딱이지 진짜. 아무튼 괜찮아? 봐봐 야 이게 어찌야 이거 너한테 주려고 여기 이렇게 셀리 걸 따로 이렇게 빼놨잖아. 얼마나 감동이야. 아닌가? 아 그래서 아 진짜? 아 그래서 너 너는 니네 선물 준비한 거 있어? 예. 또 가져와봐. 너도 준비했어? 네, 아니 근데 별건 아닌데. 와, 안 올 것처럼 하던 진짜 나는. 아니 아니 진짜. 내가 어. 아 내가 그거 만약에 혹시나 오게 되면은 어. 준비해라고 했어. 아 진짜? 어. 어 역시 도대장 역시. 아 근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아닌데 나는. 어, 화장실 빨리 갔다 올게. 아 빨리 갔다. 아니 김치 뭐 김치 그 나 딴 거 나 따로 선물 줄게. 그냥 장난친 거지 이거는. 시상식 온 거 같네 오늘. 어? 알았어 알았어. 어. 들고 와요? 어, 너 안 들고 왔어? 아니요 응. 들고 왔어요. 어, 너, 너부터 줘 너부터. 아 근데 제가 오늘 퇴근하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이제 어. 다 똑같은 선물이에요. 근데 나름 의미는 되게 생각 깊게 해가지고 산 건데 어. 보세요 이게 남순 오빠? 셀리 언니? 자꾸 언니 아 이게 아, 이거 다 똑같은 선물이야? 전 재산이 뭐야? 뭐야 이게? 편지도 있어. 어떡해. 나 퇴근하고 좀 급하게 해가지고. 편지도 있네? 아니 편지 마지막에 읽어서. 누굴 봐요? 오늘 감동이야. 이런 말 해도 돼? 글씨 실화냐? 죄송합니다. 대피를 맡기든가. 죄송합니다. 어? 죄송합니다. 그러면은 이거를 너가 주면서 읽어줘. 아, 예, 예. 그게 저, 맞지. 저 그런 거 오글거려서 못해요. 아니 그냥 선물이나 일단 보세요, 그냥 빨리. 어? 저 이런 거 나. 선물? 아 도화 오면 같이 보자. 아 그래. 도화 빨리 화장실 갔다 온다 했으니까. 전 잘하죠. 예. 뭐 묻었어 이거. 저 죄송한데 숨 막히는데 좀 나갔다 오세요. 혼자 있으니까 더 죽을 것 같아요. 아니야. 어. 이게 뭐야 전재산? 종이봉투 귀엽길래 샀어요. 귀엽네. 귀여워.
진짜 돈 가방처럼 보려고 여기 테이프도 발라놨어요. 어, 그럼 일단 좀 꺼내야 되겠다. 꺼내놔야지. 도화는 도화 꺼내라 그러고. 제가 들고 왔어. 아 그래? 아 어쩐지 놀랬어. 없어진 줄 알았대요? 어. 내가 선물 사왔어. 이제 읽어줄 거야. 이거 너 거 풀어봐. 아 편지가 있어? 우리 다 같이 이제 풀어봐야지. 편지가 있어? 어 편지. 누구 거야? 이거 누구 거야? 어? 남순 오빠가 이거 언니 거예요. 아아아 아, 내 거야? 어. 아. 편지 있었어? 대박사건이다. 근데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. 그러면은, 어.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. 편지 읽어줘. 아 편지 없는데. 아니 그냥 선물부터 어. 뜯어봐요. 어? 선물부터 뜯어. 편지 읽고 뜯는 게 뜯는 게. 아, 그래 알았어 편지부터 뜯을게. 편지부터 뜯을게요. 얼마 들었어? 저요? 아, 아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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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하나당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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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4만 원 좀 안 되게. 안 돼 말하지 마 말하지 마. 아, 너무 왜... 비싼 건 아니었어. 알았어 강의 안 할게요 강의 안 할게요. 네. 알았어 나중에 읽을게. 네. 어? 뭐야? 네가 포장한 거야? 이거요? 네. 와 진짜 힘들게 해놨어. 아니야 아니야 예뻐 예뻐. 아니 나는 어떻게 시간이 있었어? 나 시간이 없었어. 진짜 퇴근하고 어? 진짜 기쁘게. 뭐야 이거? 뭐 잠잘 때 오르골? 맞지? 방송하고 이 지친 마음과 마음을 달래라고. 우와 진짜. 우와 우와. 근데 예쁜 게 이거 안 예뻐가지고. 통일돼서 좀 어 괜찮긴 하다. 아니 근데 있잖아 나 오르골 진짜 좋아한다. 아 그래요? 이거 말고 손으로 돌리는 것도 있어. 어 이거 그 돌리는 거 진짜 잔데. 아 진짜? 아 이것도 있네. 어 이거. 우와 우와. 아니 그래서 막내가 이거를 사... 위에 어, 올려야 이거 너무 좋다. 나 이거 너무 예쁘다. 어. 맞아. 어, 와, 이 발레가 이게... 너무 예쁘다. 이거 어떻게 열더라? 여기 이거, 이거.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아니 설마 돌아가는 거야? 네 진짜? 어? 진짜?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해? 어떻게 열어? 잠깐만요 열었네? 설명법을 들었는데 아니 자석 아니야? 아 이렇게 사양 보면 알아서 하세요.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. 이거 안에 없어요? 컨저링이냐? 어 이렇게 걸치고 돌리는 거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이렇게 이렇게 어, 이렇게 하는 거야? 이렇게 해서 이 빨간 거 빼야 되나? 그러니까 빼다가 다리 잘릴까 봐 못 빼겠다. 아 못 빼겠어 다리 잘릴 거 같아. 아 아 자석이다. 어, 자석이야 자석이잖아. 아~ 맞네. 어 그러네. 어 봐 돌려봐. 어. 내가 또 돌려. 돈을..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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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. 너무 많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? 너무 많이 돌아가는 거 같은데? 난 불량인데? 왜요? 나 안 돌아가. 아니에요 예, 아니에요 오빠 돼요. 잘 돌려보세요. 아 쭉 돌려야 돼? 불량인데? 진짜? 한번 해볼까? 아니요. 어. 아 이거 세워야 돼. 어. 잠깐만 잠깐만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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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어. 아, 근데 나도 불량인가? 어, 어, 왜? 안 되는데. 뭐가 안 돼? 잠깐만, 이렇게 놔두고. 어, 불량이면 안 되는데. 이거 열면 되는 거 아니야? 어, 어, 어. 아, 여는 거? 아, 맞네. 아, 피아노를 열어. 지현아!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와, 이래요. 지현아! 어, 어차 이렇게 빨리 가는 거 맞냐고! 야, 잔잔하게 돌아야 되는데, 우도 방정을 떠는데? 야, 나는 내 렉 걸렸어. 야 나는 야 나는 렉 걸렸어 얘는 야 얘는 야 얘 트리플 악셀하고 야 얘 야 나는 렉 걸렸어 나는 얘 나 렉 걸렸어 얘 트리플 악셀에 아 이거 야 잠 오다가도 존나 짜증나 있다 존나 빨라가지고 아니 멀찍이 놔둬보시고 어 나는 약간 오르골의 음악을 감상하세요 버퍼야 버퍼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고맙다 잔잔하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거든 이렇게 이 정도 돌아갈 줄 알았는데. 야 근데 이거 센스 이건 좀 센스 있다. 아 근데 귀엽다 맞지. 어 귀엽다. 아 잘 받을게 고마워. 아 진짜 고맙다. 전 편지는 읽지 말아주세요. 어, 편지는 안 읽을게. 방송에서 읽어. 아 방송에서 읽지 말라고. 방송에 따로 읽으세요. 알았어. 억울 걸려서. 알았어.
오케이. 야 근데 진짜 도아는 잠 잘 오겠다. 모빌 보고 모빌 오르골에 할 거 없어 큐브 좀 맞추다가 그리고 오르곤 들으면서 그러니까. 괜찮네. 알았어. 여기다 나 이따 나 챙겨줄게. 받아. 편지는 챙기고. 내꺼가 아니 싼다고 싼다고 그거 많았다. 고생 많았다. 싼다고 고생 많았어. 마지막이 제일 웃기대요. 방송이? 네. 1회라고 치세요. 마지막 1회자 마지막. 자 누구 이제 셀리. 난 근데 진짜 너무 급하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냥 약속. 급하게 연락을. 오늘 병원 갔다 왔잖아요. 그래서 병원 갔다 왔다 누구한테 얘기했어? 아, 다 같이. 그래서 다 같이. 약국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약을 같이 사왔어요. 이렇게 오빠랑 언니랑 이제 몸 건강하라고 그래서 비타민 사왔어요. 약 고마워. 얼마야? 아니 말하지 마. 비쌀 것 같은데 이거? 야 이 새끼야. 아 속마음이 계속 나오네. 나 한 알씩 먹으라고. 오빠는 술 많이 드시니까 간에 좋은 거. 아 방송할 때? 맞아 간 안 좋긴 해. 나 둘은 똑같은 거. 여자 이건 간. 간. 리버 리버 350. 셀로 숙제 아니에요. 약국 갔다 와서 약 먹고 나서 사온 거야. 숙제 아니지? 아니야 숫자 아니에요. 오빠 숫자, 이번에 네네 치킨 안 들어왔어요? 어? 네네 치킨 또 들어왔죠? 네네 치킨 최고예요. 치킨 말해주세요. 네네 치킨 화이팅! 뭐 이거 나 간에 좋은 거 너는? 우리 비타민. 비타민? 여자한테 오케이. 좋은 거. 건강. 건강. 나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아? 응? 응. 나는 내 선물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. 아니 일단 나는 일단 다 챙기면 되니까. 아 밑밥 깔지 마. 나는 포장을 못했어. 나는 포장을 못했어. 옷인가? 옷이야. 세탁 옷인데 근데 이거 비싸 전혀 비싼 거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동대문에서 산 거야. 오~ 근데 어디 갔지? 이거는 지연이 건데 지연이 거. 뭔데 봐봐. 지연이 건데 옷인 아니 이거는 그거야. 옷이 아니라 그거 바지에 있는 거 래쉬가드. 와 감사합니다. 야 래쉬가드면 좀 내가 한 2-3만 선에서 이렇게 선물하자 했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래쉬가드? 그러니까 아니 래쉬가드 그렇게 많이 비싼 거 아니야. 입어봐 아니 래쉬가드 너가 핑크색 좋아하니까. 네. 어우 씨 약간 어 이쁘다. 오 야 이거는 입어봐 되겠다. 아 그런가? 어 그지. 아 근데 이 위에다 입어도 되나? 어 그지 그 위에다 입어도 되지. 맞나 안 맞나? 바지는요? 많이 맞죠. 위에만 입는 거 원래 레시가? 아 나 위에만 샀어. 아 이거 얘다 입으니까 너무 이상한데? 샀고 엘리는 너가 저번에 그거 나랑 방송할 때 나도 언니 같은 원피스 입고 싶다 그랬잖아. 어아 기억력 버섯. 이거 입어봐도 되는 거예요? 어 입어봤지 여기서. 입어봐도 돼. 와 진짜 이거 안 하고 이렇게 예쁘다. 여기 입어봐. 여기 들어가서 제 뒤에서 안 보여. 언니 잘 입을게요. 야 이번 센스가 있어. 이번 주에 입어야지. 아 진짜? 네. 좋지. 아 좋지. 센스 있다. 이번 주 바지에서 입겠습니다. 이거는 내가 그래도 오빠가 수정이라서 오빠가 제일 비싼 거였어. 아. 많이 비싸진 않아. 오 모자야 모자. 굉장한데? 어 나 모자인데. 모자인데. 응. 어. 와 이쁘다. 귀엽다. 야 이거 야 이런 거 이쁘잖아. 리액션용 같은 걸로 쓰면 되겠다. 아, 리액션용이 아니지 패션.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시원해 보이는 스냅백 좋지. 얘가 히어로잖아. 영웅. 약간 영웅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. 어~ 원래 히어로들은 힘들어 오빠. 알지? 아니 근데 오빠 이거 뒤에서 오빠 훔쳐보는 거 같아요. 그러려고 만든 거야. 아 그래요? 네. 아 지코 오빠 거야? 아 지코 오빠 거예요? 아,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. 선물은 상관없어. 이게 뭐였지? 이게 그 아, 히어로 그 이름 뭐였지?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. 그래 아 맞다. 아 정말 귀엽다. 난 머리가 좀 작아가지고. 그러니까 머리 진짜 작다. 진짜 작다. 접으라고요? 어딜 접어요? 네? 어딜 접어요? 아니, 더 써야 돼? 아니 지금 맞아요. 이거 원래 그 앞이 이거잖아. 나 앞으로 써도 아니 앞으로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살짝 보여준다고 이렇게. 아 이렇게. 아 도아 선물해 준 거. 아이언맨. 귀엽다. 아이언맨 아니요 캡틴 아메리카.
역시 도대장 센스가 있다 진짜. 잘 쓰고 다닐게. 나 스냅백 필요했었어. 아 진짜? 색깔이 이쁘다. 나 파란 색깔 그치? 좋아하거든. 아 진짜? 이쁘지? 아 이거 입었어. 아 예쁘네. 예쁘다. 여성여성하네. 완전 예쁘다. 아이고 어떻게 어야 오! 오. 야 진짜 이거 이쁘다. 이쁘네. 어 남자들 약간 취향 저격이다. 이쁘다. 진짜? 어. 야 진짜 잘 어울리네. 이쁘다. 하늘하늘해. 머리 색깔이랑도 잘 어울려요. 훈훈하네, 훈훈해. 어, 아무튼 잘, 아, 선물 고마워. 아, 근데 진짜 그 선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좋네 기분이. 맞아. 진짜. 그러네. 뭐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잘 보시고 계실 거야 지금. 그죠, 여러분들? 아, RX 따로 줄게 무슨 막 그런 거지. 네. 내 생각에는 너 오늘 안 오는 줄 알고 준비를 못했어. 급하게 준비한 거야. 미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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